계단에 어떤 여자가 쓰러져 있어요. 목이 거의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본인 머리를 뜯은 것 같더라고요. 고통을 참느라고. 와. 그래도 수상한 차 한 대가 있긴 했었습니다. 번호판은 세 번째 숫자가 1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찾지? 너무 어렵잖아요. 혹시나 차량 번호 한 자리라도 더 기억할까 싶어서 최면 수사를 한 건데요.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걸 보고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회사했는데. 네? 아유. 때는 2008년 9월이었는데요. 농수로에 빠진 차는 택시였습니다. 시동도 켜져 있고. 운전자는 7m 떨어진 수풀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창이 14군데가 넘게 확인됐습니다. 계속 쫓아가면서 찍은 거잖아. 27cm 길이의 부엌칼이었다고 합니다. 부엌칼? 이 정도 되면 범인도 손을 많이 다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 아니겠지. 용의자를 추적했는데 이 마치 아무렇지 않게 X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도대체 왜? 우리 다 했네 진짜. 즐겨봐 이 채널.